역동과 감동의 하나원 QK 비원 2023 오늘 인천 대 대구의 맞대결입니다. 한천 유나이티드 이태익 골키퍼입니다. 3호 위로 나왔고요. 데브리치 김동민 오반석 그리고 밀필더 다섯 명 민경현 김도영 문지환 이명주 김준혁 제르소와 무고사가 최전방에 나섭니다. 네, 무고사가 복귀하게 되면서 오늘 제르소와 무고사 투톱 체제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3-4-3 형태가 아닌 3-5-2 형태 미드필더가 조금 더 두터워졌거든요. 대구입니다. 오승훈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조진우, 홍정훈, 김진혁 미드필더는 홍철, 박세진, 이진용, 황재원 공격은 에드가, 세진양, 고재현 선수입니다. 네, 백스리 라인과 날개들 홍철과 황재원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오늘 박세진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진용과 짝꿍으로 들어오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용래 선수입니다. 하지만 네. 이용래 선수의 컨디션이 갑작스럽게 좀 좋지 않았다 그래요. 자, 이제 양팀의 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분색 유니폼의 인천 유나이티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전반전 공격을 펼칩니다. 고재현 선수와 이 에드가 선수가 채널링 하면서 수비적인 위치를 몰고 있잖아요. 네. 자, 데브리치 무고사 쪽 무고사 헤더 패스 다시 가슴 떨고 왼발 슈팅 제르소 떴습니다. 아 근데도 어쨌거나 연결이 네. 날카로워요. 그리고 대구는 원정 2연전 잘 버텨야 됩니다. 자, 안쪽까지 연결 그대로 왼발 슛 굴절. 야 방향은 유효 방향으로 날아갔거든요. 이거는, 네 유효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영 선수 슈팅 홍정훈 선수가 커버 안 했으면 자 아직 자,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있습니다. 제르소 아직 있어요. 돌면서 터닝할 것인가 자신의 연결 슛 골 인천 고향이 돌아왔습니다! 무고사입니다! 무고사! 스테판 무고사가 돌아왔습니다! 와 제르소 어떻게 할지 궁금했는데 이걸 받아서 강력하게 꽂아넣습니다! 스테판 무고사의 득점 돌아왔습니다! 아 네 이거는요 일단 제르소 선수가 50% 이상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무고사에게 리턴 주는 거리가 굉장히 근 거리였기 때문에 슈팅 임팩트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웠거든요. 아, 근데 강력하게 정교하게 찾았습니다. 무고사 정말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오승우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는데 아 이거 못 막아요. 야 이렇게 되면 제르소도 올 시즌 여섯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됐고요. 아 이거 시속 123km입니다. 그 정도 돼 보여요. 네 어디 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이 인천 원정이잖아요 대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무고사의 복귀골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에드가 자 그렇다면 에드가 아 그러나 일단 슈팅까지 연결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 앞쪽으로 또 뛰기 시작합니다. 제르소 자 1대1 제르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파고들면 제르소 빗나갑니다. 네 괜찮은 선택입니다. 올 시즌 공중볼 획득에 대한 데이터가 양 팀이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오늘 경기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커너킥 뒤쪽 열렸고 헤더! 아, 들어갔어요! 골입니다! 갑니다! 문지환의 헤더가 굴절이 발생했지만 이거는 약속된 세트피스거든요. 2-0이 됩니다. 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지환의 헤더. 모두 알고 있는 득점이 나왔다고 봐야겠군요. 지금 모든 선수들 데브리치, 무고사, 제르소, 김동민, 오반석까지 박스 안쪽으로 강하게 밀고 가잖아요. 근데 뒤에서 들어오는 문재환을 견제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홍철 선수에게 스치고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야, 앞에서의 굴절은 사실 뭐 골키퍼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죠. 예. 아, 문재환의 헤더가 골문 안으로 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또 옆구리에 스치면서 굴절이 됐군요. 그러니까 홍철 선수가 만약에 발 쪽으로 왔으면 이건 클리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 바운드 되면서 굉장히 애매한 위치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진야 주고 리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르소예요. 지금도 김동민의 커트 제르소 엇박 드리블과 함께 일단은 연결을 시켰고요. 다시 한번 제르소 나갑니다. 제르소! 제르소입니다. 제르소! 골! 갑니다. 제르소입니다. 무고사와 제르소입니다. 무고사에 이어서 제르소도 터집니다. 무고사의 연결을 제르소가 만들어내면서 오늘 어시스트 하나 득점 하나 제르소. 야
인천 팬들은 축제입니다. 3대0이 됩니다. 무고사에게 주고 들어갈 때 확신이 있었어요. 이야, 완벽한 패스였고요. 네. 그리고 무고사의 패스도 제르소의 이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달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패스 너무 좋았잖아요. 자, 오늘 어시스트 이제 5개 골 3골이었는데 4골과 6개 어시스트가 되면서 일단 제르소가 10포인트째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완벽한 작품이 또 나오네요. 네. 야, 이 추가 시간 오히려 2대0을 지키겠다는 의지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역습에 나서서 한 달에 한 방에 다시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무고사가 홈팬들에게 자신이 왜 돌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득점과 어시스트를 보여줬던 전반이었고요. 세 골을 넣은 인천 3대0으로 인천이 3대0으로 앞서가는 전반을 마칩니다.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대구가 먼저 후반전은 공격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케이타가 들어왔죠. 이진용 선수를 빼주고 케이타를 투입시키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보강입니다. 네. 인천 수비수들이 계속 달려드는데 그 달려드는 도전 자체가 성공하고 있으니까 더 달려든단 말이에요. 예. 조금 더 볼터치를 빨리 하고 선택을 빨리 한다면 파울 유도 혹은 결정이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자, 김도혁이 앞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민경현입니다. 역습이에요. 민경현 한번 잡고 직접 할 것인가? 직접 슛!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아, 날카로운 슈팅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은포크의 플레이는 조금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대구가 프리킥 기회를 잡았습니다. 세징야는 직접 갈 수도 있고요. 높이가 좋은 동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크로스가 또 갈 수 있죠. 자, 직접 슈팅! 노렸던 세징야. 어우, 휘어진 각도 보세요. 이제 결국 공은 공격수들이 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대구는요. 자, 헤더! 연결 안 됩니다. 일단은 최전방까지 가긴 가요. 이제는 고재현이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앞선 전반은 공격 자체가 잘 안되면서 자! 멋진 슈팅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징야 먼 거리에서 패킥을 준비하고 있는 세징야 박스 안쪽까지 연결. 자, 일단 헤드로 가볍게 연결. 반대쪽 방향 틀었습니다. 그냥 들어갈 뻔했습니다. 코너킥. 자, 헤더. 자, 다시 이번에 또 인천이 치고 나갑니다. 아, 속도 있어요. 전성훈이에요. 이거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양쪽에 두 선수가 있고. 아, 이거는 장성원의 선택이 좋았습니다. 자, 과감한 태클. 그러나 이게 일단은 연결이 됩니다. 헛다리 접고 슛 정면. 김보석. 이그노 벨톨라 잡고 이그노에게 연결. 이그노 태클 찍었습니다. 벨트킥을 얻은 대구입니다. 아, 결국 벨톨라와 이그노 선수의 주고받기가 네. 작품을 하나 또 만들어냅니다. 아, 오반석 선수의 태클이 좀 깊었죠. 볼까요? 벨톨라. 아, 케이타. 네. 김동민이 커버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았는데 아. 태클하고 이미 볼을 걷어내기에는 방향 자체가 맞지 그러네요. 않았고요. 예. 세징야와 이태희 골키퍼 준비하는 세징야.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세징야 갑니다. 슛! 자, 들어갑니다. 왼쪽 들어갑니다. 추격하는 네. 대구입니다. 3대1로 추격합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대구가 일단 분위기 반전을 만드는데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어쨌든 한 골 만들었다는 그렇죠.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경기 시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순간적으로 몰아치다 보면은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완전히 공격과 반대쪽으로 찼던 세징야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아, 완전히 속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이 해야 되는 부분은 전반 초반부터 보여줬던 거예요. 무리해서 수비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툭툭. 자, 백골라인 패스. 자, 세징야. 자, 세징야. 왼발 정면입니다. 그리고 슛. 제대로 리턴해서 헤더. 다시 왼발 걷어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싸움.
헤더 다시 뒤에서 왼발 헤더 관중석 쪽으로 갑니다. 와 길었던 두드림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벨톨라가 일단은 세자에게 바로 연결을 시켰고 세자의 슈팅이 강했고 튕겨 나온 볼 김진혁이 가지 못했고 수비가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자책골이 연결될 뻔했었고요. 야 이게 또 크로스가 됐었고 마음껏 방향을 틀었던 김진혁의 헤더 빗나갑니다. 자 앞쪽으로 또 연결됐습니다. 아,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이에요. 김민석 한번 잡고 슛! 어, 선방입니다. 어, 안 들어가는군요. 야 이건 오승훈이 하나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와 김민석에게 제대로 공간 열렸고요. 여기 차량 남아있기 때문에 안으로 쳐놓고 본인이 슈팅타임 만드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가랑이 사이로 살짝 빠지긴 했는데 바운드 골키퍼 가랑이 사이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이게 엉덩이 맞고 다시 옆쪽으로 왔어요. 아 그리고 슈팅 임팩트가 김민석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강력하게 맞지는 못했네요. 그렇군요. 디딧발 쪽 잔디가 좀 파이다 보니까 아 지금 서로 지연이 되면서 카드가 나옵니다. 아 지금 신경전이 치열했고요. 김주엽 선수가 일단 카드를 받았고 선수들끼리 지금 이 감독까지 사실 이 드로이를 빨리 하겠다라는 의지가 네. 있었는데 빨리빨리 볼을 안 내주면서 지금 마찰이 있었거든요. 서로 드로인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또 김준엽 선수의 이제 체크였는데요. 우리 볼 아니야를 외쳤던 김준엽이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무고사의 홈복귀전 결국 인천이 3대1로 대구FC에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승점 3점을 추가하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전반전에 넣었던 3골의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